하셨네. 안녕하세요. 너무 많이 오셨어요. 권력투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. 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. 간담회. 예, 저희들 간담회. 뭐 브레인스토밍을 한다. 아, 이렇게 봐주시면. 홍준표 대표가 너무 독선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모멸감을 주는 그런 언동을 통해서 국정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당 대표의 갇힌 리더십이 해당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.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우리 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. 당 대표의 오만과 독선을 넘어서 안하 무인격의 당 운영 행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얘는 정진이야. 나 아니한 게 없어. 1.3 선거를 앞두고 몇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또 가동시킬 것입니다. 첫째는 우리 준표가 달라졌다. 우리 준표가 달라졌다.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고 또 사랑받는 제1야당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. 우리 준표가 달라졌다는 프로젝트를 준표 때리기 토크쇼가 있습니다. 준표 때리기 토크쇼. 기존에 하여튼 우리 대표에 대한 거칠고 그런 인식을 준표 때리기를 통해서 다 털어내겠습니다. 뭐 대표가 너무 상 대표의 오만결과 갈등이